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 CEO 14명을 분석을 했는데 정말 저는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좋은 인상이라는 게 어떤 인상일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AI가 인상을 본 거죠. 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 CEO 14명을 우와. 분석을 했는데 네. 정말 저는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1위예요. 사실 물론 네. 저는 얼굴 전문가이기도 해요. 네. 얼굴 박사 1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누가 더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판단하는 건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시대적으로 그 문화가 있고 네. 시대적인 미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이 지금은 미인의 기준하고 멀어요. 네. 근데 이게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얼굴 생김새는 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다 기준이 다른데 인상은 비슷해요. 자,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은 인상이 좋은 사람들 선한 역을 맡죠. 근데 이상하게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또 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계의 언어가 다 다르지만 인상은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게 보편성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좋은 사람 어떤 게 좋은지를 분석을 했는데 바로 그 AI가 분석한 결과 마크 저커 버그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좋은 만났을 때 매력적으로 기분 좋은 인상 기분 좋은 인상으로 오래 기억되는 이 기억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본다든지 또 영업을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 미팅을 했을 때 만나고 헤어졌는데 좋은 모습으로 계속 남는다면 계약까지 이루어지기가 쉽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건복 PD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저도 또 다른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유독 이건복 PD님이 유독 제 기억에 아 좋은 분이었는데 하고 오래 기억이 남으면 이건복 PD님은 저한테 정말 최고의 인상을 심어준 거죠.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인상을 남길 때 공통점이 뭐냐? 좋은 오래 기억되는 인상의 요건이 있어요. AI가 분석한 결과 일단 만났을 때 호감을 줘야 된대요. 호감도. 근데 저도 제 남편을 만났을 때 호감도 때문에 결혼한 거거든요. 애기 좀 이게 에피소드인데 네. 제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제가 신경외과 의사가 맞선 제의가 들어와서 네. 맞선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에요. 능력 좋죠? 네. 뭐 최고의 대학 나왔죠? 그쵸, 네. 뭐 그러면 저희 친정어머니는 의사 사이 보려고 엄청 노력을 그쵸, 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네.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만나자마자 호흡을 들이마신 거예요? 내신 거예요? 내신 거죠. 아휴. 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제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요. 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땐 호흡을 눈과 콧구멍과 볼 근육이 올라가요. 야,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연애하고 그 사람의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까지 간 거죠. 지금 결혼해서 30년이 지났는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겠죠? 엄청 하죠. 엄청 하는데 네. 문제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인상 그리고 좋은 첫인상은 한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특히 면접, 네. 그 다음에 맞선, 그 다음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미팅에서는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배우자,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성과가 결정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호감도를 높여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호감도를 높여주면 신기하게 신뢰도가 따라와요. 네. 그러니까 바늘이 호감도인 거죠. 네. 먼저 호감을 주지 않고 비호감을 주면 신뢰도도 없는 거예요. 네. 호감을 주면 신뢰도가 같이 따라오는데 이걸 도와주는 또 하나 조건이 뭐냐 하면 친근감입니다. 그러니까 만났을 때 편안하고 친근하고 이거는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건복 PD님 처음 배웠을 때 오늘 딱 배웠는데 참 편안하고 그냥 소박하고 참 친근했거든요. 굉장히 저에겐 좋은 인상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네. 여기 서울 시내 모 단골 식당에 거기 사장님은 외모가 정말 키도 작으시고 이렇게 막 주름도 많으시고 60대 후반의 남자 사장님이신데 네.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아요. 저는 거기 왜 단골이 됐느냐 가자마자 50대 중반의 저에게 아이고 우리 이쁜 나가씨 오랜만이야 이래요. 뭐 일단 호칭을요 여러분 무조건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좋은 인상을 주려면 호칭은 기분 좋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님이 또 저기 자리로 안내를 해주는데 자 이쪽으로 앉아 여기가 명당 자리야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명당 자리야 그러니까 앉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오는 사람마다 다 앉는 데가 명당 자리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전문성이 확실히 실력을 갖추긴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를 주는 거죠. 이 친근감이라는 건 뭐냐면 난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 누군가가 배려를 하고 자그마한 어떤 기분 좋은 선물을 하는데 그분은 저에게 누룽지를 싸주세요. 근데 누룽지를 그 가마솥에서 거의 밥을 하는데 매일 누룽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남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대단한 게 아닌데 받는 저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분 좋은 표정과 인사,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서비스, 이런 또 기본적인 맛, 이게 이제 제가 거기 단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근감이 단골을 만들어요.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호감도 친근감. 이것은 결국은 신뢰도를 높이고 또 여러분들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제 그 AI가 이제 분석을 해서 마크 저커버그를 이제 1위로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AI 말고 작가님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저도 동의한다는. 저는 그 여러분들 어디 누군가 만나시면 작가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디서 저 안 보셨어요?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있죠. 네. 저도 어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네. 저는 사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방송에서 보셔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모 닮았어요. 사촌언니 닮았어.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인상학자이자 이미지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이건 친근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좋은 인상을 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안도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 얼굴이 흔한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정말 누군가에게 어디서 처음 만났는데 친근한, 편안한. 그래서 우리가 뇌가요, 참 신기한 게 익숙하고 편안하면 경계를, 무장을 해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전략이 뇌에서는 첫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근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굳이 경계할 필요 없어.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바로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이미지 메이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AI가 분석한 게 맞다. 저도 동의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럼 첫인상을 망쳤어요. 네. 아,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내가 이런 걸 너무 소홀히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첫인상을 준 거예요. 네. 이거 고칠 수가 있나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실험한 결과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잘못 비춰진 첫인상을 고치려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아침마당 특강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못 비춰진 첫인상이 얼마나 가냐. 그다음에 면접관들이 그 지원자들의 첫인상이까지 가는 게 50%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질문에 대답을 잘해도 첫인상이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야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첫인상이 안 좋아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저 사람 첫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약해질 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두 번째 효과는 빈발 효과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그 사람 첫인상 진짜 별로였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러다가 내가 첫인상 잘못 봤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관계면 빈발 효과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피디님하고 저처럼 조금 오랫동안 못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만날 때 조금 신경 써서 첫인상 관리를 하는 게 좋고 세 번째가 또 재미있어요. 반전 효과. 반전 효과. 또 좀 다르게 뭐 강하게 표현하면 이제 충격 효과라고도 하는데 저는 반전 효과로 표현하고 싶어요. 굉장히 이제 평소와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 석사 제자 중에 평소에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과제도 꼭 늦게 제출하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좀 성적을 조금 페널티 좀 줘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이게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노래방 같은 데 안 가잖아요. 노래방에 이제 우리가 갔죠. MT에. 갑자기 마이크를 들더니 너무나 예쁘고 너무 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춤도 잘 추면서 저에게 와서 막 너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순간 평소에 지각쟁이에 뭐 불성실한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일시에 이렇게 반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인상은 물론 처음부터 잘 보여주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렇게 좀 잘못 비춰졌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망각 효과 또는 자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빈발 효과 그 다음에 확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반전 효과를 좀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첫인상을 잘 보여주는 것만큼 없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품을, 이거 생리적인 효과잖아요. 네, 네. 근데 하품을 할 때 누가 약속된 처음 만난 사람이 오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피디님이다 그러면 네. 아 피디님 죄송해요. 제가 하품을 했는데 아까 첫인상 싹 지워주세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복 효과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